수소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에너지 대안이 아니라 현재 글로벌이 처한 기후변화 위기를 돌파하려는 총체적 접근이고, 수소로 만든 전기를 에너지로 활용해 화석연료 중심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입니다. 수소를 만들고, 이동시키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에너지 대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문제가 많은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그럼 왜 수소에 주목했을까요? 유럽연합의 2050년 내연기관 시대를 끝내겠다는 계획은 결국 인류가 살아가야 할 지구라는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력 에너지를 전기로 삼자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 자동차에 사용할까를 떠올리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여기서 다른 차원의 접근은 단순히 수소를 연료로 쓰자는 움직임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 최근 합의된 글로벌 기후변화 협약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부문의 배출가스를 줄이자는 공통된 목표가 있는 만큼 구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해야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수소의 경제성, 수소를 만드는 방법 등에 주목하고 있지만 배터리 기반의 이동수단 또한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소재가 한정된 자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수소사업에 관한 이유는 에너지의 저장성, 순환성, 다원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저장이 돼야 되고, 에너지 사용 후에 다시 쓸 수 있는 순환 또한 보장돼야 하며, 에너지를 만들거나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많아야 하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 자동차 회사의 수소자동차 개발은 앞다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등이 수소에 적극적이고, 아우디와 BMW 등도 수소자동차 개발에 적극 나서는 중입니다. 심지어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시장을 개척했음에도 오히려 배터리 전기차보다 수소전기차 확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 기준 신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년보다 37.5% 줄이도록 했고, 그에 앞서 2025년까지 승용차와 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1년 기준 각각 15%를 감축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는 배출가스 평균이 아니라 생산되는 모든 차에 적용되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이에 대해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는 반발했지만, 이유는 일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점을 들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2030년 이후인 2050년까지 유럽이 추구하는 목표는 기후 중립국이고, 이는 탄소 순 배출이 제로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수소 전기차는 이미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격이 비싸지만 이동수단의 덩치가 커질수록 배터리 전기차 가격 또한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수소 전기차는 일정 규모 수준에 도달하면 가격이 크게 내려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소 전기차가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화석연료 개질 등에서 수소를 얻지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수소 전기차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죠. 또 한 가지 수소 전기차의 장점은 미세먼지 정화 효과입니다. 수소와 반응을 시켜야 할 산소의 경우 고성능 에어필터가 PM2.5 이하의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하게 됩니다. 덕분에 99.9%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기정화 작용은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먼저 차에서 외부 공기를 흡입해 일자로 필터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경우 초미세먼지가 97% 이상 제거되고, 초미세먼지는 다시 스택에 습도를 유지하는 막 가습기를 통과해 또다시 정화됩니다. 초미세먼지는 최종적으로 연료전지 스택 내부의 탄소섬유 종이로 만들어진 기체 확산층을 통과하는데, 이곳이 미세 기공 구조로 되어 있어 99.9% 이상이 제거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소 10만 대를 2시간 운행하면 성인 854만 명이 1시간 동안 흡입할 수 있는 청정공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 인구의 86%에 달한 규모인 만큼 현재 수소전기차는
대형 버스와 화물차에 서둘러 적용되는 중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수소 전기버스 288대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이죠. 물론 수소 전기차에 한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장 용량을 늘려야 되고 발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보다 낮은 에너지 효율도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배터리 전기차에 공기 정화 필터를 부착해서 달리는 게 낫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덩치가 큰 대형 이동수단은 수소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소 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차를 확대하는 이유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며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에너지 독립 차원입니다. 과거 140년 동안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탄소 기반의 화석연료였다면 이제는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고 가장 먼저 자동차 분야의 수소 적용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겁니다.